드라마는 급식왕 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고. 내일은 현장 체험 학습을 갈 거예요. 우리랑 현장 체험 학습 가다니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 놀이동산 가서 바이킹이랑 롤러코스터 타야지. 무슨 놀이공원이야? 저희 동물원 가요. 야, 우리 궁금이가 놀이동산 가고 싶다잖아. 그럼 당연히 놀이동산 가야지. 야, 우리 디바가 동물원 가고 싶대잖아. 그냥 동물원으로 가. 야, 무슨 동물원이야? 발 앞에 뉴트리아 있고 상남이도 있잖아. 뭐? 뉴트리아? 얘 진짜 히크. 그냥 동물원으로 가. 그럼 생글이한테 어디 가고 싶은지 물어보면 되잖아. 생글아. 얘는 아무 생각이 없나 보네. 야 생글이, 넌 현장 체험학습 어디로 가고 싶어? 난 민속촌으로 가고 싶다요. 거기 가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엄청 재밌대. 싱글싱글. 생글아, 놀이동산이랑 동물원 둘 중에 하나 골라야지. 얘는 원래 눈치가 없어. 알았어. 동기쌤, 저희 동물원으로 가요. 아니, 놀이동산으로 가. 놀이동산 가요. 놀이동산. 놀이동산 가고 싶단 말이야. 아, 얘들아. 현장 체험 학습은 여기서 가까운 한강으로 가기로 했어. 한강이요? 응, 구구쌤이 정해주셨어. 아, 한강에서 뭘 하려고요? 그냥 놀이동산 가요. 그래, 진짜 센스없다. 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 한강이 뭐예요? 놀이동산 가자고요, 놀이동산. 나도 놀이동산이랑 동물원 가서 이야 하고 신나게 놀고 싶은데 구구쌤이 한강으로 가라는 걸 어떻게 어떡하라고. 자, 그럼 내일 다 같이 한강에서 보자. 아, 그냥 다 같이 놀이동산 가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 그럼 이게 우리 디바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아니야. 개 진짜. 됐어, 야승아. 얘네랑 말도 섞지 마. 알겠어, 디바야. 디바야, 그럼 너 내일 나랑 놀래? 내가 먹을 거랑 놀 거 싹 다 준비할게. 그래, 알았어. 헹! 아싸, 내일 디바랑 단둘이 논다. 역시 나 잡아. 야승아, 내일 나도 같이 놀자. 아니, 너가 왜 끼려고 하는데? 아니, 당무가 내일 분명 궁금이한테 엄청 느끼하게 굴 거잖아. 우, 나는 그 꼴 못 본다요. 알았지? 디바야, 나도 같이 놀기로 했어. 싱글이 진짜 히. 자, 다들 현장 체험 학습 준비 잘 해왔죠? 네! 그럼 다치지 말고 재밌게 놀아요. 네! 난 자전거 타러 가야지. 뭐야, 자기가 제일 신났네. 궁금아, 우리 얼른 저기에 자리 잡자. 그래? 와, 당구야 너무 예쁘다. 궁금아, 다리 많이 아프지? 얼른 앉아서 쉬자. 그래? 당구야 너무 멋져. 아, 아니야, 이게 너 이모지. 이거 안 써도 내 거야? 아, 당연히 놀이한 거지. 염생아, 너는 저런 거 없어? 그래, 네가 다 준비한다고 했잖아. 내가 가방에 다 챙겨왔지. 여기 가방. 어? 에? 뭐야? 내 가방 어디 갔지? 너 올 때부터 가방 없었는데? 뭐야? 망했다. 아, 나 가방 버스에 두고 내렸나 봐. 가방에 돈도 다 있는데 진짜. 아, 그럼 어떡해. 나 다리 아파서 안고 싶단 말이야. 아, 디바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기다려봐. 얌생이를 믿은 우리 잘못이지. 싱글싱글. 저거면 되겠다. 싸. 디바야, 생글아, 오래 기다렸지? 응? 신문지를 왜 가지고 왔어? 아, 다 생각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짜잔! 신문지 돗자리 완성! 디바야, 다리 아픈지 빨리 앉아봐. 너도 앉아봐. 아, 왜 그래? 엉덩이! 아, 뭐야! 신문지 밑에 까마귀 있었잖아! 안 맞겠다! 괜찮아? 야! 신문지 잘못 깔았어야지! 아, 진짜! 아, 디바야, 내가 미안해. 화 풀어. 아, 난 누워서 좀 쉬어야겠다. 뭐야? 어? 완전 끝돌이잖아! 얌생이, 너 나 죽이려고 일부러 그랬지? 이야! 그랬냐? 진짜 일부러 그랬잖아! 아니야! 둥그미는 나만의 선물이야. 당구야. 어? 햇빛이 생각보다 강하네? 내가 우리 궁금이의 피부를 위해 자외선으로부터 막아줄게. 고마워, 당구야. 같이
그럴까? 저렇게 해피피 할 거 뭐 없나? 아, 부럽다. 나도 가방만 있었어도 디바랑 저렇게 기댈 수 있었는데. 어? 남자야,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아까 남은 신문지 있지? 응. 줘봐. 여기. 잠시만 기다려봐. 자, 하나씩 받아. 이게 신문지 모자잖아. 이걸 이렇게 머리에 쓰면 햇빛을 피할 수 있다요.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지? 어. 이렇게 앉으니까 양산도 안 써도 되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 쟤네만 궁금하. 신문지 돗자리에 신문지 모자라니 진짜 웃기다. 그러게. 얘들아, 여기 자리 남으니까 여기 와서 앉을래? 대가댕! 이 신문지 돗자리랑 모자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뭐? 내 신문지 돗자리가 그렇게 편해? 내 신문지 모자가 그 정도로 좋아? 말을 말자. 강무야, 목마르지? 내가 음료수 준비했어. 짠! 우와! 아이스박스에 얼음까지 있어서 그런지 진짜 시원하다! 진짜? 고마워! 아, 나도 엄청 먹고 싶다. 아,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야, 야, 양생아, 너 어디 가? 대신자! 어, 궁금아, 궁금아! 그 음료수 내가 따줄게! 야, 궁금이 음료수를 네가 왜 따줘! 궁금아, 내가 따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궁금이한테 맨날 말 심하게 해서 미안해서 그래! 내가 따줄게! 이 음료수를 막 흔든 다음에! 어, 어, 이거 거품이, 거품이 나오네! 어, 야! 야, 뭐 하는 거야! 아니, 거품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만! 궁금이 음료수에 입을 대면 어떡해! 궁금아, 내 거 다 마셔!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입대서 너네 이거 안 마실 거지? 그럼 나 가볼게. 얘들아, 이거 내가 너네랑 마시려고 갖고 왔어. 일부러 그러는 거였어? 와, 얍삽한 건 얌생이가 1등이다, 1등! 야, 얍삽한 게 아니라 똑똑한 거야. 내가 좀만 마시고 줄게. 야, 언제까지 마실 거야? 우리도 좀 줘. 나도, 나도. 알겠어. 자, 어? 뭐야? 야! 내가 다 마셨네. 이런 데 나왔으니까 그림도 좀 그리고 해야지. 어? 내가 너 그려줄게. 진짜? 응. 알았어. 포즈 취해봐, 포즈. 포즈? 이렇게? 아, 귀여워. 좋아, 좋아. 오. 궁금아, 다 그렸다. 봐봐, 봐봐, 봐봐. 짜잔. 어? 이거 나 그린 거 맞아? 여기다가 완성. 아, 완전 나잖아. 장무야. 어, 줘봐. 이건 뭘까요? 이게 뭐야? 알아. 얌생이 앞니 완전 똑같잖아. 나 그림 그리면서 놀고 싶다. 그러게, 스케치북만 있었어도 그리는 건데. 아, 야, 그만 좀 해. 내가 일부러 그랬냐?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다요. 어, 뭔데? 에이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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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뭐 하는 거야? 얌생이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된다요. 나 좀 배고픈데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우리 그럼 라면 먹으러 가자. 오, 라면 좋다. 아, 가자, 가자. 그래? 오, 쟤네 라면 먹으러 가나 보다. 됐다, 나도 라면 먹고 싶은데. 그래? 그럼 우리 라면 먹으러 가자. 돈이 없어. 나 돈 조금 있다요. 빨리 가자. 아, 그만. 내가 빨리. 오. 누가 먹어봐. 아, 나도 먹어볼까? 이야! 아, 생그린 때문에 또 궁금이랑 뽀뽀 못했네. 생그라, 눈 좀 챙겨. 너네만 라면 먹냐? 우리도 먹을 거거든. 맞아, 맞아. 진짜 맛있다. 얘들아, 얘들아, 내가 급식왕 찐팬으로서 2018년 11월 9일 급식왕 영상에 나온 컵라면 먹는 유형에서 라면송이 있는데 그거 같이 불러볼래? 오, 좋아, 좋아, 좋아. 이제 티바랑 생글이랑 절대 안 놀아.
5, 6, 7에 후를짝자 후를짝짝만 쫀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생글 후를짝자 후를짝짝만 쫀라면 까르 까르 꼬춤 까르 짜라라짜라 짜라 후를짝자 후를짝짝만 쫀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를짝자 후를짝짝만 쫀라면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께 사인을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극시방 멤버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와 그리고 야간봉 무료 나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보러 와주세요